뉴욕 증시가 지난 5일 있었던 대폭락장 이후 계속해서 반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금 주도주로 자리 잡은 게 반도체주, AI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관련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엔비디아가 떠오르죠. 하지만 지금 AMD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AMD, 엔비디아의 도전장 계속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AMD 밤사이에 소식 한 가지 전했습니다. ZT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반도체 설계 기업인 AMD가 이 서버 제조업체인 ZT 시스템즈를 인수한 건데요. 인수 금액이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조 5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분기 기준 AMD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그 금액이 규모가 53억 4천만 달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시불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ZT 시스템즈를 인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AMD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베팅을 이 서버 제조업체 ZT 시스템즈에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인수는 2025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이후 AMD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ZT 시스템즈 조금은 낯선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서버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고요. 연간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한 서버 구축 경험이 참 많은 회사라고 하는데요. 서버가 왜 중요하냐. 지금 AI를 가동시키려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칩,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고 대용량의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서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AMD가 이 ZT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로 AMD는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리사스, AMD의 CEO 발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사스 CEO가 AI는 우리의 최우선 전략이고 ZT를 인수함으로써 대형 고객사들이 AMD의 AI 인프라를 더 빠르게 차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와 견줄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AMD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신 AI GPU를 더 빠르게 테스트하고 출시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대기업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즉, 이 말인 즉슨 모든 것을 다 인하우스로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올인원 전략처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하고 있었는데 AMD와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픈형 생태계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간 이런 서버 시스템, AI 시스템을 구축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ZT 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인하우스 전략을 노리겠다. 그만큼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AMD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AI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AMD, 지금도 데이터 센터가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부스터를 달아주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MD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가량 오를대요. 데이터 센터 매출만 한번 보시죠. 전년 동기 대비 115% 급증, 폭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게이밍, 게임
쪽과 다른 분야에서 조금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런 감소까지도 상쇄시키면서 전체적인 매출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조금 더 힘을 보태줘서 더욱더 데이터 센터 매출을 가속화시키겠다, 더욱더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 많은 뉴스들에서는 엔비디아 대항마 AMD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AMD가 AI 인프라에서 두 가지 주요 약점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규모 또 완성도인데 ZT 시스템즈 인수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AMD, 인텔이 엔비디아에 뒤처졌던 건 엔비디아와 달리 파트너십을 통한 오픈형 생태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ZT 시스템즈를 인수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인하우스로 인프라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져오면 엔비디아와 더 잘 겨룰 수 있을 것이다. 2027년 시장 점유율이 10%를 가뿐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대시가 되는 모습들이었죠. 이렇게 관련 서버 기술을 하우스로 가져옴으로써 기대되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작년 기준의 데이터 센터 GPU 시장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MD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는 하지만 대항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격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ZT 시스템즈 인수로 과연 이런 꽤 큰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 AMD의 인수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AMD 계속해서 AI에 대한 큰 베팅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ZT 시스템즈만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지난 7월에도 한 업체를 인수한 바 있었죠. 이렇게 큰 베팅을 계속해서 나가는 걸 보면 AI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인하우스 묶음 판매의 전략, 업계에 추가 인수 합병이 기대되기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AMD가 ZT 시스템즈를 인수한 것처럼 또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인하우스로 하우스 안에서 모든 걸 끝내보자라는 생각에 추가 인수합병을 좀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과연 AMD가 엔비디아의 찐 대항마, 정말 견줄 만한 그런 AI 칩 구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AMD, 저 앞에 나가 있는 AMD, 엔비디아를 향해서 거기서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팝콘 각인 그런 경쟁 구도, 반도체 업계에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AMD의 ZT 시스템즈 인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